이런 가운데 미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오늘부터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부터 나라 밖으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주한미국 대사관이 인터뷰 업무를 중단을 한다고요? 네, 주한미국 대사관은 오늘부터 이민과 유학, 취업 등 목적의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2단계 이상 여행 경보를 발령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규 비자 업무를 잠정 중단하면서 여행 재고를 뜻하는 3단계 경보가 내려진 우리나라도 적용이 된 겁니다. 다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여행 허가제, 즉 이스타를 통해 최대 90일간 여행과 출장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오늘부터는 뭐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 입국 절차 까다롭게 보겠다는 거죠? 네, 오늘부터 특별 입국 절차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입국자는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최대 14일간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천공항에서 6,300여 명이 특별 입국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립되어 온 이란의 우리 교민 80명도 전세기를 타고 오늘 들어옵니다. 외교부는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행 유의를 의미하는 1단계 여행 경보를 내렸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통제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좀 더 안전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있고 또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외교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발령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